길을 가다가 한 할머니가 아주 큰 배낭을 메고 가고 계셨다.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무거운 듯 거북이처럼 걷고 계신지 궁금해서 따라가며 관찰했다. 할머니는 빈 병을 가득 지고 가고 계셨다. 그걸 모아서 팔려고 그러신 것 같았다. 할머니, 저 계좌번호 하나만 주실래요? 아니, 왜요? 아, 제가 돈이 좀 생겨서 할머니한테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돈을 모아야지 내게 주면 되나? 아, 저는 좀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헤어졌다. 난몇달 할머니에게 돈을 보내준 기억이 난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자기 같은 자를 처음으로 사람 대접해준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를 찾아 이 근방 교회를 다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인상착의를 들으니 우리 교회 자매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들려주며 엉엉통곡하고 가셨어요. 그것이 작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어떻게 내가 다니는 교회를 알고 찾아오셨을까? 나는 교회 이름도 얘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작은 친절에도 감동받은 할머니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할머니 인생에 얼마나 작은 사랑을 만나지 못하셨으면 잠시 10분 대화를 나눈 나를 찾아 교회 산만리로 찾았단 말인가. 교회 설교에 등장하는 유일한 날이었다.